이게 젓가락으로 하나 이거. 야 이걸 어떻게 그걸 붙여 젓가락. 하나 둘 셋. 우와. 뭐야 너? 한번 해야죠. 아이. 나도? 네 그럼요 아버지. 어? 어? 실례 좀 잠깐 하죠. 아버지한테도? 어, 자 반장. 이렇게 할까요? 아, 이렇게 할까요? 자 요거랑. 귀여워. 요거랑. 다 비슷해. 감사합니다. 아 따뜻하네요. 야, 우와. 아 맛있겠다 싫었다. 금방 만들어서 배달했나 보다. 바로 보내주셨나 봐. 어, 이거를요 아버지. 어. 여기 밑에 어. 사시는 어. 입주하신 분들한테 좀 덜어. 어, 그래야지 그래야지. 어. 이삿떡은 나눠야 돼. 응? 옛날에는 이거를 아유, 나눠 먹는. 저렇게 들고 갔죠. 그랬어요. 맞아요. 기억나네요. 이거를 아버지 어. 먼저 마시고. 아 맛있겠다. 저거랑 총각김치랑 먹으면 맛있는데. 더 먹고 싶다. 먹기는 딱 좋다. 아우 따끈하면. 먹긴 지금 딱 좋아. 우와 맛있다. 두 개씩 그럼 놓고 네. 이렇게 하나씩 더. 놓고. 이렇게 해서 이것도 충분할 것 같은데. 그래도 이거 나눠 먹는 맛이니까. 그렇지. 아 이렇게 잘라서 오니까 편하네. 야 진짜 오랜만에 봐요. 요즘은 옆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. 맞아요. 됐습니다 일단. 몇 개지? 10개. 10개? 오. 10개면 일단은? 이거 비대면으로 눈 고리에 이제 응. 노크를 어? 비대면으로 맞아요. 인사만 하고 저희 위층인데 이사 와가지고요 떡 좀 나눠드릴게요. 맛있게 드세요. 부자 되세요. 좋다. 아 어, 네네. 예의상 이렇게 하는 게 좋죠. 요즘 네. 떡은 어디서부터 주시는 거야? 이제 상가로 가서 야. 저희가 자주 갈 만한 상점은 저희가 직접 가서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직접 또 떡을 전달해 드렸죠. 오 꼼꼼하다. 아버지 여기 들어가시죠. 어 그래. 그래. 떡만 드리고 예, 떡만 드리고. 그래 그래. 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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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여기 이사 와가지고요. 네. 저희가 떡 좀 드리려고. 아유 감사합니다. 여깄습니다. 예 아유 네. 잘 먹을게. 이 좋은 아. 이웃 되겠네. 이거 받았으니까 네. 김밥 하나 드세요. 조금 기다리셔. 조금 기다리셔. 어머. 오고 가는 정이 있네요. 아이, 아니,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아, 저희가 그래도... 사먹을 이제. 예, 예. 아니, 아니요. 아니, 저 아유. 아니, 아니, 아니. 금방 할 수 있어요. 안에다가 뭐 다 넣으시나? 아, 그렇지요. 안 빼먹어요. 야. 우와. 그러니까. 아니, 그 노래하는 그 가수 아니야? 맞아요. 아이고, 어, 예. 저 대한민국 아, 최고의 가수의 예. 장민호예요. 맞아요, 장민호 씨. 민호. 오. 제 네. 아들이에요. 어머, 반가워요. 아유, 제가 반갑죠. 엄청 반갑네. 아니, 아니 김밥 하나만 이렇게, 주셔도 되는데? 두 개, 두 개는 갖고 두 가야지. 개. 아이고. 엄마, 아빠. 야, 반갑습니다. 아이고. 찜물이 더 이쁘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부처님 네, 생겼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부자 되세요. 네. 네. 원래 우리 정이 이렇게 접시에 음식 갖다 드리면 빈 접시로 안 돌려보내고 꼭 거기에 맞아. 음식을 담아서 보내거든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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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동산. 저희 안녕하세요. 이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진짜요? 네 저희가 좀 떡을 좀 드리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나눠 드시고 여러분 아유 그 저희 그냥 그래.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아니 잠깐만 아니 괜찮아요 원래 그냥 가면 빈손은 정말 사실 그래요? 원래 그런 거예요 아, 그래? 원래는 야, 이 동네는 아, 와인인데요 주신다고요? 새 집에 탄력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, 없어요. 가는 적이 더 큽니다 맞아요 나중에 나가실 땐 저희한테 꼭 드리시고 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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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영업을 네, 하시고 아 동네가 야, 정이 많네 그러니까 받는 게 너무 많다 여기도 가보죠 아 여기 야, 야 여긴 빵집인데 안녕하세요 떡 자주 올 거예요 빵집은 이사 와가지고 떡인데 뭐 별거 아니지만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.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좀 뭐 좀 빵 좀 드릴게요 이 동네는 왜 조금 맛있나요? 좀 드릴게요 내가 그리고 요거랑 네, 예. 네네 요거까지 네네네 갑사버지 좋으시겠네요 네.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동네 이사 와가지고요 여기 좀 떡 좀 예. 싸주세요 예, 예. 감사합니다 예, 예. 아니, 잠깐만 저도 뭐 가위 하나 드릴게요 아니 명절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난 아니고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아니구나 하시는 건데 아니 그래도 가게를 주시겠네 그냥 그래 그래도 하나만 너무 보기 좋네요 진짜 너무 훈훈해져요 마음 좋은 동네로 가셨어요 이사 잘 가셨어요 하시는 건데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다 파시는 오랜만에 느끼는 그 어떤 동네의 따뜻함 같은 그래서 이사를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아 집도 좋아야 되지만 주변 환경도 중요하니까
아이고. 짱이다, 짱. 그러니까. 아유. 이렇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죠? 그러니까요. 어, 힘들어. 어, 힘들어. 받아온 게 더 많아서. 어, 좀 쉬어요. 어, 힘들어. 어, 식사하셔야죠. 응? 식사. 물론. 이사하면은 짜장. 맞아. 짜장이야. 짜장이요? 이사하면 짜장. 어디 짜장이야. 탕수육? 그렇지, 맞아. 그리고 저거 좀 많이 가지고 오라 그래. 양파하고 단무지. 단무지와 양파 넉넉히 부탁드립니다. 드립니다. 그렇지. 드립니다. 왔다. 어, 어, 왔다. 어, 이거 보세요, 아버지. 단무지, 양파 많이 갖다 달라고 세 개씩이나 갖다 주셨네요. 어, 부탁했더니 이렇게 갖다 주셨구나. 세 개나 주셨어요. 여기도 정이 넘치네. 어우. 동네가 이것저것 잘 갖다 주네. 동네가 됐다. 딴 데는 잘 안 갖다 줘, 이거. 아, 죽겠다. 어떻게? 드세요, 먼저. 응. 야, 저기 있어. 젓가락, 젓가락 어딨어? 어, 젓가락이 없어. 젓가락 어딨어? 어, 젓가락이 없어. 응? 젓가락이 아, 없어요. 젓가락. 젓가락이. 젓가락 안 갖고 왔어? 잠깐만요. 아니, 요즘은 젓가락을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런 거. 아, 거기 체크 기억이 안 나요. 그럼 여기, 여기. 요즘은 저기 환경 때문에 안 받습니다가 자동으로 체크해 있어요. 이거 쓰면 되지 뭐. 아, 여기 찾아봐야죠. 저 서랍이 없나요? 야, 저기. 이거 불어 빨리 갖고 와. 잠깐, 아이 소리 나 시끄러. 잠깐, 아이 소리 나 시끄러. 야, 그거 좀 어떻게? 야, 오, 아유, 안 돼서. 오 마이 갓. 아, 왜? 빨리 와. 젓가락이 없어요. 뭐라고? 못 찾겠어요. 어디다 놓은 거야? 아니, 어떤 게 아니라 지금 못 찾겠어. 이삿짐을 아버지, 어. 젓가락 좀 사갖고 올게요. 아유, 결국. 뭐 사온다고? 사갖고 와야 돼. 예, 네, 얼른 불기 전에. 불기 전에 빨리 갔다 올게요. 아유, 그걸 뭘 또 사와, 아유. 네, 빨리 갔다 올게요. 짜장면 딱 맛있을 때 먹어야 되는데, 배달 오자마자. 아. 큰일 났네, 이거. 불어서 어떡하나? 아유, 이건. 아유, 이거 다 불래. 아유, 다 식었어. 저 비벼지지도 않는데, 나중에는. 한 뭉치가 돼버리잖아요. 맞아요. 네. 안 되겠어요. 응? 비닐 장갑을 왜? 장갑을. 아유. 에? 설마. 어머. 무슨 다. 아유. 어머 아버님. 얘 걸 먼저. 아유. 이런 분 아니신데?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잘 비벼지는 거. 승부사는 난다. 저 비벼놔야. 아, 약간 충격 먹었어요, 저 지금. 손으로. 어머, 어머. 아유. 괜찮으니까. 어머. 드시기까지. 어머, 진짜 시장하셨나 보다. 맛있네. 아, 이거 이때 먹어야 되는데, 이거. 아유, 참나. 와 진짜 충격적이다. 아 그러니까요. 와 진짜 충격적이다.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에이 가만 맛있어 가만 이리 와 앉아봐. 너 부를까 봐 내가 이거 바이걸 하는 거야. 와 진짜 비주얼 쇼크다. 그러니까요. 아, 진짜. 와 진짜 비주얼 쇼크. 야 불어가지고 먹지도 못해 이 사람아. 아니 근데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.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. 너 이거 먹어봐. 이걸로 먹어봐. 젓가락 말고. 진짜 맛있어. 어 근데 왜 저게 더 맛있어 보이죠 진짜? 아, 진짜요? 이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 하다가 손으로 다 이렇게 드시. 아 그러니까 나물이나 이렇게 엄청 먹었죠. 그렇죠. 짜장면을. 같은 짜장면도 젓가락 먹는 거하고 달라. 이런 내력이 있다. 먹어봐. 완전 새로운 맛이야. 어 맛있을 것 같아. 어떠냐?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이게 진짜 손짜장이야. 야 손으로 만든다.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손짜장. 정말 원시적이어가지고 손짜장을 그렇게. 굳이 또 저렇게 드시네요. 참 애가. 오. 야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거. 너 뭐 장난이지 그게. 아버지 이거 단무지. 왜? 혓바닥에 애에서 혓바닥에 딱 달라붙으면 이 집에서 잘 사는 걸로. 우리가 만들죠.
아, 이게 예전에 그녀는 예뻤다 드라마에서 단무지를 활짝 그걸 따라하는 거구나. 그런 거 어떻게 해? 한번 해보자. 지금 하고 싶잖아요. 손이 벌써. 아니 그렇긴 한데. 감정 섞어서 이런데. 아니 안 해. 아니, 될 때까지. 그래. 아, 이게 젓가락. 이게 젓가락으로 하라 이거. 야 이걸 어떻게? 그걸 붙여 젓가락. 하나 둘 셋. 둘 셋. 어 됐어. 어머. 이게 이렇게 붙을 줄 몰랐어. 아니 오늘 사진 보자. 정말 충격적인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. 이렇게 붙이지. 우와. 아이고. 우와. 뭐야 너? 한번 해야죠. 아이. 나도? 네 그럼요 아버지. 어? 어? 실례 좀 잠깐 하죠. 아버지한테도? 어, 그래, 자 반장. 이렇게 할까요? 아, 이렇게 할까요? 아, 느낌으로. 자 요거랑. 귀여워. 요거랑. 다 비슷해. 귀여워. 자, 그럼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. 응. 이게 잘 날아갈 것 같아. 그러면. 하나, 둘, 셋. 아!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, 자. 아니 이게 뭐라고 집중하게 되네요. 아니 이거 일부러 이런 거 같지 않아요? 일부러? 어? 아버지한테? 아니 감정 좋잖아. 아니 머리빵으로. 아 또박한 목을 치시란가. 아. 머리. 아 이건. 아 진짜 이런 모습 처음이야. 아.